선도 법문이 있겠습니다. 강정기 희생명령 드리시어 한국전쟁 희생명령 드리시어 산업화 희생명령 드리시어 민주화 희생명령 드리시어 재난재해 희생명령 드리시어 원불교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 고도와 국민의 염원을 모아 대한민국 근현대 100년의 역사 속에 희생된 모든 영령들의 천도 발원을 간절히 올리오니 영령들이시여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법문에 의지하여 완전한 해탈천도를 받으소서. 일제 강점기 희생명령 드리시어 한국전쟁 희생명령 드리시어 민주화 희생명령 드리시어 영령들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자유와 민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공도자들로서 그 숭고한 정신은 역사와 국민의 가슴 속에 살아서 영원불멸한 큰 생명을 얻었으니 생사에 오고 가는 가운데 원망과 분노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원 상생의 길로 전진하시어 길이 대중의 환영과 호우를 받으소서. 산업화 희생영령 드리시어 재난재해 희생영령 드리시어 국가 발전을 위해 산업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영령들과 재난재해로 목숨을 잃은 영령들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목숨을 잃어 억울함이 한량 없을 것이오나 제2 영령들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며 천도를 기원하오니 영령들이시여 온전한 마음을 챙겨 크게 안심하시고 청정한 마음에 의지하여 다시 오시옵소서. 대한민국 근현대 100년의 역사 속에서 희생된 영령들이시여 태어나고 죽는 이치는 부처님이나 영령들이나 다 같은 것이며 성품자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 청정한 성품이며 원만 부족한 성품이다.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 다른 모든 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자리로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하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정멸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며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1월은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영령들의 육신 나고 죽는 것도 또한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다. 대한민국 근현대 백년의 역사 속에서 희생된 영령들이시여 듣고 들으시나니까 이제 이 성품자리를 확연히 깨달아 아르셨나이까. 또 들으소서. 이제 영령들이 오랜 생을 통하여 새 육신을 받을 때에는 영령들이 평소 짓던 바에 즐겨하여 애착이 많이 있는 대로 조차 그 육신을 받게 되나니 그 즐겨하는 바가 불보살 세계가 승하면 불보살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양한 낙을 얻게 될 것이요 또한 그 반대로 탐진치가 승하고 보면 그곳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겁을 통하여 놓고 우수한 코를 얻을 것이며다 듣고 들으시나이까. 대한민국 근현대 백년의 역사 속에서 희생된 영령들이시여 또 들으소서. 영령들이 때를 당하여 더욱 마음을 견고히 하소서. 만일 홀이라도 애착 탐착을 여의지 못하고 보면 어느 세월에 또다시 사랑의 몸을 받아 서면의 회상을 찾아 대업을 성취하고 무량한 회복을 얻으리오. 일제 강점기 희생 영령들이시여 한국전쟁 희생 영령들이시여 산업화 희생 영령들이시여 민주화 희생 영령들이시여 재난재해 희생 영령들이시여 듣고 들으셨나이까.